안녕하세요, 박비단입니다. 1789년 10월 5일, 수많은 여인들이 빵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시청 부근에 모여 있었어요. 이 사건을 베르사유의 행진이라고 말해요. 그들 대부분은 시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여인들로 생활력과 행동력이 강한 여성들이었고, 그들은 지난 10월 2일 왕족들이 베르사유에서 혁명의 상징인 삼새끼를 땅에 팽개치고 조롱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기를 끌고 베르사유 궁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분들이셨던 거죠. 궁중에는 성난 여인들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쫙 퍼졌고, 이때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잖아. 빵이 없다고 시위를 벌이니까 빵 없으면 고기 먹어. 케이크라는 말도 있고 한데, 이거는 사실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했든 안 했든 아무튼 궁 밖엔 이제 2만 규모의 군중들이 진을 치면서 왕가에게 베르사유가 아닌 파리로 이동할 것을 주장하지만, 우리의 루이 16세는 항상 한 발이 늦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갈게요, 굴로 갈게요 하면 되지. 괜히 우물쭈물 막 거리다가 또 분노사고. 군중들이 결국 왕궁 안으로 쳐들어오게 하는 결과만 초래했어요. 당시 진입한 군중들 중 여성들은 마리의 창자와 피를 보겠다면서 그녀의 침실로 들어와서 침대를 가루가 되도록 부쉈답니다. 분노가 엄청났던 거죠. 결국 좀 서로서로 좋게 얌전히 파리로 가면 좋았을 텐데, 애꿎은 근위병들만 죽어났고, 결국 왕실 부부는 군중들의 감시 아래 파리로 옮겨져서는 튤르리 궁전에 쫓겨나서 생활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백성들이 못 살았다라는 걸 알았다는 기록도 있고, 야사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아무튼 무능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좀 수동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여기서 사건이 발생해요.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서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입헌군주제의 프랑스가 이제 내 운명이다 라고 그렇게 지냈다면, 루이 16세의 끝은 과연 평온했을까요? 1791년 그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나마 왕실을 비호하던 혁명의 핵심 인물이었던 미라부 백작이 사망하니까 왕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빼앗긴 권력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는 판단을 했고, 프랑스를 떠나 오스트리아로 향하다가,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국경지대 마을 바렌에서 당장 1초가 아깝게 막 더 튀어야 되는 상황에 마리의 어처구니 없는 산책 욕구로 결국 발각돼서 혁명군에게 넘겨지게 돼요. 이제 그 둘은 프랑스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근데 더 어이없는 것은, 마리는 자신의 나라 오스트리아의 SOS를 청하고, 루이 16세는 프로이센의 SOS를 쳤다고 하니 왜 자꾸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는 걸까요? 네, 산책하다가 잡혀갔어요. 오! 프로이센이 지금 독일 맞아요. 아무튼 1791년 10월 그 둘의 요청과 혁명이 자국으로 번질 것을 염려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연합군은 프랑스를 향한 진격을 실시했고, 실제로도 두 국가는 파리의 턱 밑까지 왔었어요. 아직 내부도 정리가 안 된 와중에 외부의 적까지 상대해야 했던 당시 파리의 상황은 당연히 불안감과 패배감, 그리고 공포, 또 분노에 휩싸였고,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프랑스 민중 세력이었던 상퀼로트들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상퀼로트는 긴 바지를 입은 근로자라는 뜻인데요. 혁명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의 현 시국 때문에 자신들의 혁명이 흐지부지 될까 하는 분노였는지 무리를 지어서 성직자와 귀족을 수감한 감옥에 쳐들어가 살육을 합니다. 여자는 무차별적으로 강간을 했고, 성직자들에게는 할복을 강요하고, 귀족들은 사지를 잘랐다고 해요. 며칠 사이에 16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바다 건너 영국에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당시 런던 타임즈는 이를 듣고, 이런 짓이 인간의 권리인가, 이것이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자유라는 말인가, 미개지인 아프리카의 네 발 달린 독재자들도 두 발 달린 파리의 짐승들보다도 훨씬 우월할 것이다 라고 기재했다고 합니다. 이제 혁명은 본격적으로 피로 얼룩지며 애초에 혁명을 시작했던 모습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다 보니까
혁명의 맹주 역할을 했던 로베스피에르 많이 들어보셨죠?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한 인물이에요. 로베스피에르는 더 많은 피를 원하며 루이 16세를 재판에 올리기 위해 이 안건을 새로운 헌법 위에 만들어진 국민공회에 올렸고 이것은 양자택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왕을 살려주자라는 지롱드 파였는데요. 아니 여러분의 분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런 놈이 왕이었음에 우리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도 한때 우리가 모신 왕 아닙니까? 그러니 적어도 목숨만은 살려줍시다. 더 이상 피를 보기 싫어했던 지롱드파는 왕의 피가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할 것이 분명했기에 왕의 죽음만은 막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의 자코뱅파는 달랐는데요. 여러분 저런 놈이 왕이었다는 사실이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신 못 차리고 외국군까지 끌어오질 않나. 우리를 피해 국외로 도망치려고 했던 배신자입니다. 당장 저놈을 단두대에 보내야 됩니다. 시민들의 분노를 잘 알고 있던 자코뱅파는 왕의 죽음이 꼭 필요했고 이는 혁명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라 판단했어요. 결국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자코뱅파의 승리로 왕은 빠르게 재판이 진행됐고 단두대의 이슬과 함께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의 피를 부르는 계기가 돼요. 로베스피에르에 의한 공포정치의 시작이었죠. 그는 먼저 자신의 당인 자코뱅당이 국민공회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합니다. 이는 상대가 국민의 지지를 잃은 왕을 죽이지 말자 했던 그 지롱드파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국민공회에 설치한 공안위원회의 의장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야심을 실행하죠. 먼저 혁명에 반하는 반혁명 세력과 반대편인 지롱드파 그리고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마저 단두대에 보내 무참하게 죽였고 전국의 경찰 스파이를 쫙 깔아서 자신의 정치에 대해 욕하거나 뭐 혁명에 중립적인 사람들 역시 혁명에 반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하도 죽여야 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혁명 재판소라고 이름만 그럴듯하게 지어서는 모두 단두대행을 보내버립니다. 같은 자코뱅파이자 동료였던 에베르와 당통마저 반역죄로 죽이는 등 피에르는 자신 또한 권력에 삼켜버리는 권력 추종자가 돼버리죠.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빵값이 비싸다고 투덜거리기만 해도 당장 고발될 정도였대요. 굉장히 북한스럽네요. 근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권력으로 피를 쏟아냈던 자들의 말로가 사실 다 구려요. 그렇잖아요. 피에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애초에 혁명의 정신이 자유와 박애인데 이건 완전히 자유를 빙자한 독재였고 억압이었기에 당연히 민심을 잃게 됩니다. 그에 반하는 세력은 이 틈을 노려서 국민공회에서 그를 제거하고 체포했고 그해 7월 28일 단두대에서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면서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나죠. 그 열월의 쿠데타라고도 한대요. 이것은 피에르에 의한 공포정치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의 권력의 중심은 피에르에서 불을 쌓은 국민이었던 부르주아로 이양됐고 전국은 다시 권력을 잡으려는 왕당파의 반란까지 겹치면서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공포정치하던 놈이 죽으니까 이제 서로 또 정권 잡으려고 난리였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영웅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렸기 때문에 영웅을 시켜줬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 격파하면서 이 어지러운 프랑스의 구원자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가 바로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라고 명언을 남긴 나폴레옹입니다. 불가능이 있었으면서 허언 쩌는 듯. 아무튼 나폴레옹은 1799년 드디어 모든 것을 소나기에 쥐게 돼서는 10년 전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려져 없어진 그 자리, 즉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듯이 10년 전에 일어났던 혁명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1804년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의 피로써 지워진 황제라는 칭호가 시민들에 의해 부활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로 말씀드린 그가 바로 나폴레옹이죠. 자, 이렇게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을 위해 일어났던 시민 혁명이었습니다. 과정은 비록 과도한 피를 흘리게 돼서 어찌 보면 프랑스 혁명에 대해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혁명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에 큰 공헌을 했고 사회적인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현재도 세계 3대 혁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해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